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것 또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견물 생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네, 제가 진짜 이 악기를 5천에 가까운 악기를 다루면서 그나마 하나 얻은 게 있다면은 그 뭔가 무력이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엄청 좋은 필요한 덕목이에요. 무력이 없다라는 거. 맨날 좋은 악기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무료까지 계속 가져간다면은 좋은 악기 볼 때마다 눈 돌아가고. 아, 그렇죠. 슈퍼마켓 하면서 자기가 그거 슈퍼마켓 다 먹는 그러니까, 느낌이죠. 술집 하면서 자기가 있는 술 다 먹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력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약간 그 영역을 뭔가 갖고 싶다는 영역을 초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일렉 기타 쪽의 영역에 가면은 이제 뭐 팬더나 깁슨 커스텀 샵급 가면 뭐 50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까지 그 질비한 그런 수많은 기타들을 보면서 진짜 최근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접 구매를 해간 거는 저거였거든요. 그 쉐터의 험싱어 그래. 모델을 가져갔었는데 그게 150만 원대였어요. 그건 갖고 싶다 해서 갖고 간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요거 하나 있으면은 사운드 빈칸 괜찮겠다. 채우고 써먹기 딱 좋겠네.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인 목적으로 구매를 해간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몇 년 만에 그냥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펌프가 뽑았어. 제가 리뷰하면서 이건 갖고 싶다 이런 얘기 한 적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지나가는 느낌에 갖고 싶다였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욕망이 소유에 맞아요. 대한 욕망이 맞아요. 막 타오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네요. 악기가 이렇게 갖고 싶었던 거. 아. 저는 원래 악기 뭐 그다지 관심 없거든요. 아니 뭐 진짜 진짜 갖고 싶네. 대단하다. 제가 알죠. 제가 얼마나 악기 관심 없는지. 네. 차라리 약간 그런 전자기기 같은 거를 조금 더 오히려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네, 하지 뭐. 맞아요. 컴퓨터 쪽. 오히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스펙이나 고사양이나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진짜 콜링스 이번 모델들 특히 제일 첫 시간에 했었던 거. 와, 이거는 저는 정말 이 OM2HG 이거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네. 이 기타 이후로 지금 이 콜링스에 대한 무력이 지금 약간 뭐 걷잡을 수 없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지금 본능이에요. 본능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제가 뭐 그때 뭐 후르크 기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만 원씩 내면 1년이면 살 수 있는 기타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 10개월로 할부를 산다 그래도 이게 뭐 한 달에 막 60몇만 원씩 막 내야 되는 막 그런 기타인데 이 보통 가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의 무슨 진짜 10개월 할부하면은 약간 무슨 차량 할부하는 텐션이야. 맞아요. 거의 6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차 할부하는 텐션인데 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 생각이 드네 정말. 아니야 이거 또 하루 지나면 또 이제 이 무력도 가라앉겠지만 일단 누가 한번 해보고 오늘은 장난 아니네. 자 오늘 그래서 무력을 불러일으키는 기타 콜링스의 D2HA입니다 이번에는 에디론 닥스프루스 약간 조금 사운드가 조금 더 크리스피하거나 살짝 매콤하거나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할 걸로 예측이 되는 스펙만 보고 예측을 한번 해본 걸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또 애들 딱 좋아하니까 저번 시간에 약간 그 이렇게 감싸는 듯한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직진성이 강하다면 그 두 개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지 섞어놓은 않을까? 라는 상상이 지금 따뜻한데 실질적인 조언도 잘해주는 사람 그런 느낌 이게 안 해놓고 패는 사람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쓰레기인데 더 쓰레기네.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비싸요. 오늘 하는 것 중에는 807만 7천 원의 권속가에 653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103cm 전장 2.07kg 무게 115mm 두께 76mm 구프레 뒤들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드너 쉐입에 에디론닥 스프루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마호가니 넥이 굉장히 진한 색깔로 올라가 있고요. 웨이벌리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너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레드너 쉐입답게 조금 핑거 스타일 전용이라기보다 반주에 특화된 그런 스펙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판 에본이고요. 여기 다네요. 이거는 다른 스펙들은 지금 공식 사이트상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거 치겠습니다. 찍는 맛이 좀 더 있죠. 해상도가 확실히
사실 좀 더 어려운데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억센 느낌이 있어요. 어, 맞아요. 조금 전투적이죠. 아 근데 이것도 해상도 좋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약간 D2H 새꼬시 같은 느낌. 아 살짝 새꼬시. 뭔지 알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소하네요. 네. 고소해요. 뼈씨 피는 네, 맛 좋네요. 팅가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 이게 꽂히는 맛이 있으니까 아르페지오 되게 좋네요. 자꾸 틀리고 있어. 아, 자꾸 틀리고 있어. 버징도 근데 멋있네. 이게 확실히 그 해상도가 어. 앞쪽에 탁 붙어 있어서 어. 사운드가 그죠? 따뜻하고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살짝 씹는 맛이 좀 있는 살짝 타격감이 더 좋은 사운드. 이 사운드 좋네요. 네. 어, 아르페지오에 이런 퍼커시브 아르페지오가 장기다 이거. 오! 띵. 너무 좋다. 좋아요. 확실히 에디론닥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에디론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업그레이드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시간에 어떤 따뜻했던 감성이 주였다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오죠. 밀죠. 네. 베이스도 전혀 안 빠지고요. 딱 좋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범주 그대로 발전했어요. 살짝 크리스피하고 살짝 매콤하고 조금 더 직진성 있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운드야. 에드론당의 특성을 그대로 그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 뭐랄까 콜린스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했던 그 두 기어하고는 소리 색깔 조금 다르죠. 네 맞아요. 네. 소리 색깔 네.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게 해상도가 좋긴 한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색깔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스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느낌의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콜링스라고 네. 하면 딱 떠오르는 사운드는 제일 처음에 했던 이제 오엠바디가 네. 약간 네. 그런 그런 느낌이. 막 정말 청아하고 정말 잡티 하나 없는 그런 해상도. 엄청 명료한 해상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요거는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그 다른 특수한 맛들이 좀 추가가 되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콜링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운드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에디론닥의 매력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한번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피터핀과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죠. 네, 러브송. 아, 아니, 아, 러브송 좋죠. 러브송도 좋은데 네, 네, 기타 좋죠. 네. 기타가 좋아서 러브송이 더더욱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네, 멋진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역시 뭐 에디론닥의 매력을 고스란히 잘 살려주고 있는 D2HA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3시간 동안 연속으로 콜링스의 어떤 정말 귀호강을 제대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 저번에 처음에 했던 콜링스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콜링스의 그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펙들이라든가 이런 게 할인가 기준으로 어쨌든 600 초중반에 소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번에 썼을 때는 할인가 기준으로 500만 원대도 있었고 조금 스펙이 좀 베이직 스펙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낙에 높은 가격대를 처음 맞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그 옴투하 이후에 우리가 약간 콜링 역시 콜링스 맞아요. 가격을 신경 쓰고 줄 게 아니다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점수가 뭐 올라간 다음부터 지금 계속 평준화가 지금 쫙 하고 있는데 오늘 D2HA까지 이번 시간에 했던 세 개의 모델들이 또 그런 어떤 콜링스의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그런 흐름에 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편을 드릴게요. 그 처음에 했던 기타와 두 번째 했던 기타는 그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얘는 실용성을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천후 콜링스라고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콜링스. 알겠습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명호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의 그런 어떤 살짝 매콤한 맛과 그리고 좀 그런 풍부한 어떤 그런 사운드들과 앞으로 밀고 나오는 이런 풍미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콜링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콜링스 갈릭 버터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마늘향의 알싸함과 버터의 풍부함과 그런 맛들이 조금 더 가미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뭐요? 콘치즈. 네, 콘치즈. 콘치즈가 우리나라 음식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코리안 콘치즈라고 나와요. 코리안 콘치즈. 네, 그렇죠. 네, 횟집에 뭐 거의 뭐 그렇죠. 그런 전용... 느낌이 아닐까. 네. 콘치즈 같은 느낌. 코리안 콘치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점수 몇 대 몇? 네, 9.5, 9.0. 지웠어. 네, 옆에 거 지웠어요. 약간 같은 9.5라도 조금 다르다. 그래도, 아, 근데 9.5예요. 600만 원이 넘는데 9.5예요. 그럼요. 9.5, 9.0 자체가 이미 엄청난 점수. 콜링스 미쳤어요. 그죠? 이번에 콜링스 3개는 진짜, 와, 이건. 어마어마했습니다. 3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시간에는 충격적인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자, 콜링스, 무력을 확 저한테 심어주긴 했는데 가격이 죄인 브랜드. 아하. 네, 결국에는 자 오늘 콜링스 이렇게 3시간 연속으로 쭉 봤고요. 당분간 이거보다 더 좋은 시리즈를 가지고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준비되는 대로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